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여진입니다. 제가 12년 넘게 지금 쇼호스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생활 상품을 또 주 전문 카테고리를 하다 보니까 세제를 수십 종을 판매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세제가 이 화학성분 세제들이 많고 자연성분들 이런 제품들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 대기업에서는 그런 제품을 좀 만들진 않고 이 작은 회사들이 또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안전성이라든가 세정력이라든가 단연간 이렇게 쭉 판매된 히스토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믿고 선뜻 구입하기가 좀 애매했었습니다. 사보는 싶은데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애터미에서 이 자연성분으로 만든 세제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뭐 안보험이라든가 각종 건강보험도 전문으로 오랫동안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보면은 이 피부에 막아주는 그런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흡수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우리가 코라든가 입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지만은 또 상당수가 이 피부를 통해서 유해물질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얼굴 피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머지 피부도 피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몸 전체에서 이런 유해 성분 물질들이 흡수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자연 성분으로 만든 세제를 찾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주방 세제는 많습니다. 하지만 세탁 세제는 흔치 않았다라는 거. 어떤 제품을 사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애터미 세탁 세제 그리고 섬유 린스입니다. 첫 번째 상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가루 세제인데요. 리뉴얼이 대대적으로 됐어요. 예전보다 포장도 달라졌지만 일단은 눈에 띄게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2.4kg에서 2.8kg 400g이 가격은 그대로 증량만 됐을 뿐 훨씬 더 가격이 합리적이 됐겠죠. 자 그럼 내려놓고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포장 자체가 비닐 포장이 됐어요. 이 가루 세제의 유일한 단점이 이제 그 수분에 취약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막아줄 수 있는 비닐 포장에다가 지퍼백까지 한 번 더 막아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루의 또 장점이 뭡니까? 아주 그 고농도라는 거죠. 수분을 날렸기 때문에 고농축으로 조금의 양으로 세탁을 많이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용도실에다가 놓는다 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두 포만 딱 입게 되면은 무려 200번 이상 5kg 정도의 세탁물을 200번 이상을 세탁할 수 있는 게 바로 2.8kg 이 가루세제입니다. 아주 실용적이겠죠. 특히나 이 가루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뭉침 현상이에요. 아무리 이제 팩 포장을 잘 한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경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제올라이트 같은 이런 뭉침 방지 성분을 썼다 이거죠. 근데 그 제올라이트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잔여물이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잔여 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분 같은 경우에는 식물유래 세정 성분을 기본적으로 썼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천연소다회,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굉장히 유명한 성분이죠. 거기다 솔잎 추출물, 임팩트자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물유래 계면활성제를 썼기 때문에 주요 성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이 안심하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애터미 액상세탁 세제가 되겠습니다. 무려 2kg의 고농축 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제품이 되겠고요.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요번에 세탁기 바꾸신 분들, 요즘에 세탁기들이 굉장히 똑똑해져서 세탁물에 따라서 알아서 세제를 뿌려주거든요. 그런 분들은 액상 쓰셔야 됩니다.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식물 유래 세정 성분이 30% 이상이 함유가 됐기 때문에 아주 믿고 쓰실 수 있는 안전성이 있는 제품이고요. 그냥 말로만 성분이 좋으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건 이제 옛날 얘기고요. 실제로 독일의 더마 테스트까지 완료를 받았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바로 피부 무자극에 있어서 최고 등급, 엑설런트 등급을 받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바로 그 액상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개할 제품은 애터미 섬유린스가 되겠습니다. 액상세제와 마찬가지로 2kg의 고농축 대용량이 되겠고요. 호흡기라든가 피부에 민감하신 분들은 섬유린스를 쓰고 싶어도 못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믿을 수 있는
식물성 유래 유연 성분을 주 베이스로 썼고요. 향 같은 경우에도요, 그 알러지를 일으키는 26가지 화학 성분을 아예 배제한 알러지 프리 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향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마음껏 그 향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 나온 거죠. 저도 이 제품을 받자마자 액상 세제랑 섬유 린스로 침구 세탁을 크게 한번 돌렸고요. 그다음에 가루 세제로 제가 의류라든가 수건 같은 걸 싹 다 돌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세탁물을 딱 꺼내는데 누룽적인 향 때문에 거부감이 왔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또 건조기 돌리고 나오면 대부분 향이 빠지게 되는데 향이 또 은은하게 살아있고 그런 면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낌적으로는 자고 일어났을 때 그 편안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면서 호흡도 많이 하고 또 피부도 많이 맞닿고 이러다 보니까 자극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확실히 좀 다른 느낌. 가루세제, 액상세제, 섬유린스 다 때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식물 유래 성분으로 만든 세제들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4년간 또 판매되어온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상품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속 있는 구성으로 다구성에 대한 부담 없이 딱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는 구성도 쉽지가 않습니다. 꼭 가족 건강을 위해서 한번 써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쇼호스트 김경진이었습니다.